오늘은 어떠한 전략 키워드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제로 선정된 건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춘절의 소비 개선을 어느 정도로 기대해 볼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중국 춘절인데요. 중국의 최대 규모 명절 춘절 관련된 로드맵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그리고 요우커, 중국인 소비 변화도 보이지만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여행 카지노, 리홈쿠팅, 에이블시엔씨가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 단속 등으로 지금 분위기가 춘절에 좀 뜨거운 게좀 덜할 것이다 라는 예상인데 현재 분위기가 그런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딸이 지금 북경에서 뭐일 있어서 가 네. 있는데요. 자기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 식당 주인이 하는 얘기가 예전만큼 작년만큼 안 좋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농담은 제가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그 한국 사람이랑 외국 사람 똑같다. 왜냐면 장사 안 된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정말 뉴스 좀 찾아보니까 구글 이런 거 뒤져보니까요. 작년보다 약간 그런 들떠있는 분위기가 적다고 합니다. 근데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36억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에 의해 이번 춘절 그 대수송 기간인데요. 재미나는 것이 작년보다 오히려 3억이나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인구는 작년 대비 10%는 8%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워낙 이동이 많으니까 그런 데 관련된 소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겠죠. 중국의 춘절 시즌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도 급격한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낫다라고 일단 이렇게 정하고 가고요. 자, 그 관련된 종목들을 네이버 트렌드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신라가 가장 눈에 띄고요. 에이블시엔씨와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들도 일부 보입니다. 일부 유통주와 화장품, 카지노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춘절 관련 수혜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과거에는요, 춘절 수혜주 그러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뭐 에이블시엔씨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또 락앤락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음식 용기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넣는 거. 그런 것들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그런 거 계속 잘 되겠지만은요, 벌써 작년부터 물론 저 자신도 그랬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요,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더 늘어나는 것이 최근 한 1년 반 전부터 최소한 작년 초반부터는 춘절 그리고 이런 명절이나 이렇게 추석 올때 보면은 그런 이슈가 오히려 좀 커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네요. 아, 이렇게 파악하면 되군요. 이전에는 중국에서 많이 팔린 것, 네. 이것이 키워드라면 지금은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네.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공략입니다. 에이블시엔씨가 네이버 트렌드에 보이기 때문에 이 네. 종목 한번 보고 갈게요. 네, 그 에이블시엔씨 같은 것이 왜 나오냐면요. 실제로 에이블시엔씨가 화면도 있고요. 앞서 리온쿠첸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그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예,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시라 다 나오는데요. 지금 화장품이라든가요. 그 향수 있죠. 그게 중국 사람들 조사해봤더니 쇼핑의 최대 품목 바로 그것들이고요. 나머지 약간 있고요. 여기는 화면에 안나 있는데 의외로 또 나오는 것이 홍삼 제품입니다. 홍삼 제품. 그러니까 KT&G뿐만 아니라 홍삼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 자치제별로 해요. 지방 지역별로 나오고요. 어제도 저희가 봤지만 동원 F&B 같은 경우에도 홍삼을 하는데요. 홍삼에 대한 수요 그리고 향수라든가요.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고 할수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의외로요. 리온쿠첸이 앞서 화면 났는데 다들 아시다 이제 쿠첸에 대한 브랜드도 있지만은요, 제일 또그 우리나라 국민들도 선호한다 표현은 그렇지만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쿠쿠밥솥 있지 않습니까? 네. 쿠쿠밥솥을 제가 또 얘기를 우리 그 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누가 이제 라이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차를 부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면세점까지 간 거예요. 중국 사람이 불러가고 그랬더니 혼자 앉아 알았더니 두 명이 그 짐을 싸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보통 그 택시 짐 중형차를 갖고 갔더니 못 실었다는 거예요. 짐을 다. 이거 놀라지만 정말 있었던 네. 일인데요. 밥솥 있죠? 밥솥을 20개를 산 거예요, 둘이서. 아니, 그렇게 밥해 먹을 일이 많나? 아니죠. 그게 갖고 가면 예. 한내 하나마다 뭐 10만 원씩 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행비가 예. 바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요즘 밥솥에 대한 수요가 많다. 주가도 네.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저희 방송 많이 했는데요.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중국에서 오는 요우커들이 어떤 거를 주목하고 있는가 네. 보면 정답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 유통업체들이 큰손, 요우커 잡기에 지금 네.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5천만 원 규모의 경품 행사를 벌인다라고 해요. 네. 이 요우커를 잡으려면 특히 와서는 뭐 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호텔신라가 큰 관심을 받겠군요.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 수많은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이제 여유법이 생기면서요. 중국에서 오는 분들 많이 줄어든다 걱정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걱정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인당 GDP가 이제 10,000달러 막 겨우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10,000달러 넘어가면 대표적 우리나라도 일본도 10,000달러 넘는 시기에서요. 그 다음 4, 5년 동안에요. 해외 여행객이 3배, 4배가 막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오는 데 관련된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지금보다요. 관련된 업종을 봤을 때 어닝 모멘텀을 감안할 때 카지노 업종은 어떻습니까? 네, 카지노 업종은 뭐 대표적인 거 되겠죠. 약간 뭐 성향이 약간 다르지만요. 그리고 경쟁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가는 게 마카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분명히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 대비요. 중국 사람은 보통 카지노에 베팅하는 규모가 두 배 됩니다. 드랍이라고 떨어뜨리는 돈들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분들의 어떤 도박 성향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마작에 관련된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어떤 그 도박과 관련된 영화 예전부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도성이다, 뭐 도성2 이런 거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중국인들의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GKL 같은 거에 대한 매수 의견 드릴 수 있는데요. 예. 다만 문제는 마카오라든가 이런 쪽 계속 확장하고 싱가포르의 카지노 이런 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럴 거든 잠재적인 불안 요인도 우리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군요. 올해 춘절을 기대하는 눈높이는 낮아졌지만 종목별로는 옥석을 잘 가린다면 좀 탑픽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 겁니다. 구원 투수로 춘절 효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만 가장 탑픽 종목을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아, 전 앞서 호텔 신화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얘기해드려요. 저는 이제 주위에서 그 주식이 안 하는 분들 얘기를 듣는데요. 쿠쿠를 하고 싶은데 쿠쿠 없잖아요. 그래서 리홈쿠첸이 단기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리홈쿠첸을 네. 옥석 가리기에서 탑픽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올해의 소비 최대 성수기 중국 최대 면적 충절에 좀 요커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네. 갖고 있습니다. 자, 증시 상황 좋지 못하지만 좀 힘차게 주말 맞이하시고요. 자, 이형용 위원과는 빅마운드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